자, 이번 코너는 아라TV의 아라TV의 누구누구누구 먹방 기다렸어. 예. 맛있겠다. 예. 저희 이 코너에 또 잊지 말아야 할 소품이 있죠. 컨닝 방지 특수 안경을 주십시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껴봐.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이거 진짜 안 보여. 자, 그러면 나올까? 이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안하게! 지금 문제를 이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간식을 걸지 정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약하게 가자 먼저. 그러면 과자 갈까? 과자로 가죠. 과자로 먼저 가겠습니다. 과자로 가겠습니다. 나 다 할 거야. 이번 앨범 컨셉의 가장 찰떡인 멤버는? 아, 나 이거 알아. 뻔하게 그럼, 가자. 여러분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 나 몰라. 아, 뻔하게 가자. 뭘, 어떤 게 뻔한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돼. 야, 너 먹고 싶지 않아? 준호 형! 준호야! 생각을 해요! 아, 준호야!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걸 다 생각해봐, 인터뷰. 안 돼, 야, 인터뷰를 하지. 야, 딱 봐도 아닌가? 준호야. 계속 본인 소개할 거야. 맞아요. 자기 채무 어느 사람? 자기 채무 어느 사람? 자기 채무. 역시, 맞아요. 댓글 맞아요, 이거 지금. 자, 그럼 갈까요? 하나, 둘, 셋. 짠! 민서! 김민서! 이거 너무 쉽다. 돼지! 멤버들이 뽑은 찰떡 멤버예요. 민서가 자기소개할 때도 항상 청순, 뭐 청량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약간 밝은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주의식 교육이죠. 네. 멤버들한테 계속 청순, 청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멤버들이 청순하면 민서 아니야? 이런 이렇게 주의식 교육 뭐 그렇게 단계는 세뇌를 당했어. 그래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가깝지. 청순하면 민서 아니야? 이번에 마실 거 한번 가죠. 그렇죠. 마실 거? 그러면 음료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말을 제일 안 듣는 멤버는? 야,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자.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요?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요? 아니, 너무 쉽다, 근데 이건. 아, 그 사람이요? 아니, 야, 전 버전에, 최근 버전에. 아, 전 버전. 전 버전? 전 버전이요? 19년도 시즌 버전. 근데 19년도 시즌은 최근 버전이요. 됐어. 그니까. 멤버들 다 썼나요? 네. 하나, 둘, 셋. 민서. 모르겠다. 네, 정답입니다. 예. 리더가 할 말이 많죠. 형, 방송용으로 말해줘. 워낙 성격도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막 까불까불거리고 말도 진짜 안 듣고 이랬는데 얘가 요즘 또 성인이 돼가지고 또 나는 막 성숙한 척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 눈에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그 성숙한 척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뭐 그래 전보다 낫다 그냥 이렇게 귀엽다. 생각하고 있어요. 탄산수 드실 분? 아, 저요. 저요. 예. 고급지게. 네. 늘 하던 대로 있잖아요, 저희. 아, 그쵸. 마크에서 늘 먹던 걸로? 아침마다 우리 맨날 교양 있게 먹잖아요. 이거. 아. 우리 한번 짠 한번 할까요? 아, 좋은 생각이다. 아, 네. 늘 하던 대로. 아, 이 여유. 어색해하지 마. 제가 건배사 할까요? 아, 당연하죠. 아, 네. 치킨도 먹고 성공했어요. 어제는 동윤이가 있나? 늘 하던 대로 하자. 아, 그쵸. 어제 동윤이가 있잖아. 자. 아, 아직 안 했어. 자, 여러분. 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라TV와 우리 드리핀 멤버들 그리고 사랑하는 드리밍을 위하여!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저는 과일로 가나요? 저는 좀 달콤한 마카롱도 좋은데? 오케이, 마카롱. 마카롱으로 갈까요? 마카롱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카롱 걸고 이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추시오. 어? 아, 딱 봐도 쉬워. 아, 이거 알지! 어, 야, 이거 알아! 아. 이게 아니지. 우리 노래는 아니긴 해. 드리밍 뭐예요? 우리랑 관련 있긴 해. 우리가 근데 아 이거 허경은 또 안 했었구나. 아, 그러니까 밀접한. 이거 모르면 또. 저 또... 근데 왠지 이번에 저희와 좀 비슷한 곡이지 않을까요? 그쵸? 이 노래는 그쵸? 저희가 맞아. 여원생 때 커버도 했던 곡입니다. 저는 하진 않았는데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뭔가 알 것 같네요. 자, 공개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렛미! 하나, 둘, 셋! 아이고, 렛미! 네, 렛미 정답입니다. 오, 썼어요? 어, 다행이다. 이 노래를 연습할 때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 딱 2018년도였죠, 때는. 2018년. 바야흐로? 바야흐로 2018년 저희가 이제 지금 멤버로서는 딱 준호, 동윤, 창훈, 윤성 네 명에서만 있었는데 한창 이제 선배님들 거를 연습을 하려다가 근데 또 그때 여름 시즌이었어가지고 또 청량한 노래가 없을까 하다가 마침 딱 이 노래를 이제 가지고 컴백을 하셨네?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연습을 했죠. 아, 이번 곡의 컨셉을 공부하는데 약간 좋은 교과서? 네. 아마 저희가 이번 프리패스 때 나오는 미소들이 아마 레미 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연습 때? 네, 이미 한 3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3년 연습된
저작권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어요. 수박 가자. 수박 한 개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스, 수박 갈까요?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중에 골라야 돼 우리가. 아 골라야 돼? 아 그럼 우리 수박 많이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그러면 눈 감고 그래 눈 감고 솔직하게 하자. 네. 진짜 솔직하게 가야 돼. 정말 솔직하게. 수박 손들어 하나 수박 손들어. 둘 셋. 오케이 야, 아이스크림 가겠습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 드리핀이 얻고 싶은 수식어는? 어?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잠깐만. 아 그 민서 있잖아. 어 땡땡 아. 땡땡한 드리핀 있잖아. 어? 땡땡 돌. 그게 뭐야? 그 아, 민서가 오케이, 맨날 오케이. 주장하는 거. 아 렉스야. 네? 할 수 있어. 야 야 이 집 치킨 응? 맛있다. 그래 약간 아. 이런 음료 있잖아. 하나 둘 셋. 뭐 뭔가 다 다른 거 같은데? 청량돌 드리핀. 일단 청량 들어가면 다 정답으로 인정.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청순 칠 뻔했어. 아, 야, 큰일 날 뻔했어, 정민아 너. 알아듣기는 아이돌의